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 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그네 번째 챕터입니다. 문서 작성하기입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문서가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할 수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원칙 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맞춤법 부분이라든지 띄어쓰기 정도, 이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문서 작성 1반입니다. 자, 먼저 문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문서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물의 모양 등을요,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기록한 정보입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 이것들을요, 주로 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기호 등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기록한 정보가 됩니다. 뭐 일반 회사라든지요, 관공서, 그런 조직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런 기록된 문서, 이것을 문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서란 무엇인가에서요,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이 될 텐데요. 자, 어떤 기능들이 있냐? 의사전달, 그다음에 의사에 대한 보존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의사를 교환하는 기능이 있고,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부서 간에 어떤 협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전달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자신의 의사나 내용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문서니까 그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기능이 있겠죠. 뭐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보존의 기능이죠. 문서가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보관되어서 증빙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역사 자료로도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부서 간에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공의 기능이 되는데요. 이제 그 보관이나 보존된 문서가 다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료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관 문서와 보존 문서는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보관은 일 처리가 끝나고 완결된 문서예요. 그래서 보통 해당 연도 말일까지 보관을 하고요. 보존은 뭐 일곱 종류가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3년, 또는 5년, 그다음에 10년, 20년. 그리고 이제 준연구가 있고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곱 종류로 나누어지고요. 그렇게 보관되었다가 다른 그 어떤 경영 활동에 그런 자료로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조 기능이 있습니다. 문서를 전달해주고 회람해주고요. 결제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문서를 공유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문서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종류는 누가 작성했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는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문서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접수한 문서, 작성하기도 하고 접수한 문서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안에는요, 일반적인 문서도 있고요, 도면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뭐 디스크일 수도 있고,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규문서,
훈령, 예시,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공고, 회보 이러한 문서들을 다 공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만들었다든지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내가 접수한 문서 이런 것들은 다 공문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문서는 개인이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문서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유통 대상에 따라서 사내 문서가 있고 사외 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문서가 있습니다. 자, 사내 문서는 대내 문서라고도 하는데 조직체 내부에서 지시나 명령하거나 협조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지시문이죠. 전달문, 보고서 이런 문서들이 대내 문서, 즉 사내 문서가 되겠습니다. 조직체 내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국민이라든지 단체, 다른 행정기관으로 막 오고 갑니다. 이러면 대외문서가 되는 거예요. 사외문서가 되는 거죠. 뭐 통지한다든지 조회하다든지 의뢰, 초대, 독촉 이런 등의 형식을 취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서, 청구서, 송품장, 검수장, 영수증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외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워드 프로세서 전용기를 통해서 어떤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는 문서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다. 그래서 사내냐 사외냐 아니면은 이메일 등의 어떤 통신을 이용한 문서이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단계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접수문서, 배포문서, 공람문서, 기한문서 있습니다. 접수문서는 문서과에서 일단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접수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수한 문서를 처리과로 배부한 문서는 배포문서라고 해요. 그리고 처리과에서 배부받은 문서를 결제권자가 열람에 붙이는 문서를 공람문서다라고 하고요. 이 배포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필요한 작성된 문서를 기한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리 단계에 따라서 일단 접수해주고 그다음 배포해주고 그다음에 공람해주고 이것을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제 그 문안을 작성한 문서는 기한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일반 문서에는요, 뭐 매출 전표와 같은 장표, 그다음에 회계 장부와 같은 전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 놓은 표 이런 형식이 일반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원칙이에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표기법이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전달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나 문제점을 먼저 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신속성, 경제적이어야 됩니다. 문서 절감의 원칙에 의해서요. 문서 작성 방법을 고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보존성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역사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 원칙에서, 긴 문장은요. 적당히 끊어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어와 수로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하게 수식어를
어떤 걸 지칭을 하는지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전문 용어보다는 누구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결론을 먼저 제시해주고, 아마도, 오히려, 도리어, 만약, 이런 그 예고형 부사를 활용합니다. 내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다라는 문서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항목 구별입니다. 자, 번호 매기기를 해야 됩니다. 문서의 내용이 둘 이상이에요. 그럴 경우는 항목을 구별하는 게 좋고요. 하나만 있다. 그럴 경우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자, 항목 구별을 할 때는 첫째부터 여덟째 항목까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라비아 숫자 1. 그 다음에는 한글 가. 이렇게 해서 항목이 들어갈 때는요, 두 번째 그 항목은 약간 들어가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숫자인데 오른쪽 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항목은 가인데 오른쪽에 가로가 있습니다. 다섯째 항목은 숫자인데 양쪽 가로가 있고요. 여섯째는 가인데 이렇게 양쪽 가로가 있습니다. 이제 양쪽 가로까지 다 했으면 이제 일곱 번째는 완전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완전하게 동그라미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로가 없다가 하나하나 이제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요. 가로가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간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문장 작성법과 맞춤법입니다. 요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자는 쉽고 간결하게 쓰고 되도록이면 한글로 작성을 하고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 공문서 같은 경우는요,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가로로 작성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1, 2, 3,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주고요. 만 이상이다라고 했을 땐 억이라든지 만이라는 숫자를 같이 쓰는 게 좋고요. 시간은 24시간제입니다. 그래서 15시 중간에는 콜론 기호 쓰고 23분, 만약에 초가 있다, 05초 이런 식으로 써주고 몇시몇분 이렇게는 생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춤법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그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되겠고, 단어하고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 해야 되겠습니다. 한글 자모는요, 26자입니다. 기역에서 히읗, 아에서 으이까지입니다. 작성법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쓰고요. 의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용어를 써야 되겠고, 이런 문서의 구성은 두문, 본문, 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구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호가 있습니다. 온점 같은 경우는요, 문장이 끝날 때, 물음표는 의심이나 물음에. 느낌표는 막 감탄하는 거죠. 놀랍다든지. 그 다음에 이음표입니다. 자, 이 문서와 같이요. 이렇게 앞에 말한 거 이것들을 부가 설명해 줄 때는요. 이음표를 해주면 돼요. 쉼표는 문장이 이제 짧게 이제 잠시 쉬어갈 때 컴마입니다. 따옴표 같은 경우는 뭐 대화하거나 인용구 이런 거에 씁니다. 묶음표가 있는데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습니다. 원어를 표시하겠다. 뭐 EDI다. 그러면 뭐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이렇게 플레임을 쓰고 싶을 때 소괄호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줄 때뭐 이렇게
뭐 1, 2, 이런 거 묶어줄 때 중괄호입니다. 대괄호는요, 묶음표 안에 말이 바깥 말하고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써줍니다. 다음에, 자, 사내 문서입니다. 문서의 형식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내 문서, 뭐 사회 문서, 의뢰 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내 문서 같은 경우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 부서 간의 연락이라든지 통지 이럴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통지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달하는 문서 이런 것들을 통지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전달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다음에 금액이 들어간다, 날짜가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 그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이라고 쓰고 싶은데, 이 0을 하나 빼버리면 100이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됩니다.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고요. 의례적인 어떤 인사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쓰고, 그런 건뭐 굳이 자세하게 쓸 필요 없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표시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지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명령, 보고, 연락,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명령서 같은 거 있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출장 보고서 같은 거 있죠. 출장을 가기 전에 또는 갔다 와서 보고 상사한테 보고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문서 같은 경우는요, 업무 연락서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의뢰 문서 이런 것도 있겠고요. 기록 문서일 경우는 뭐 사원 카드라든지 인사 기록 카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서식 구성입니다. 자, 문서의 서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쓰면 안 됩니다. 서식은 글자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그다음에 기재할 여백의 크기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기입 항목의 그 항목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서식 구성입니다. 자, 문서는 크게 사내 문서, 사회 문서 있습니다. 사내 문서 같은 경우는 기업 간에 기업 내부에서 사용해 주는 문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 그다음에 본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문은 다른 말로 뭐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항목은요, 일단 사내 문서, 사내 문서에 여기 두 문에 들어갈 내용, 일단 맨 상단에 수신자, 그다음에 발신자, 문서의 번호, 그다음에 발신 연월일, 이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신자와 발신자는 직위명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문서 번호는 다른 문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요, 왼쪽 상단에 쓰고요. 그 다음에 발신 연월일은 오른쪽에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2020년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점으로 뭐 5월 그렇게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인데요. 연월일이 생략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를 이제 점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게 문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명이 들어가고 발신자명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신자하고 발신자 쓸 때는 직명과 성명만 기입해도 되겠고, 이렇게 발신자명은 그 문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부터가 이렇게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요 표식을 보면서요, 어디까지가 두 문이고,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가 본문인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두 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결문입니다. 담당자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구성 형식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외 문서입니다. 자, 사외 문서는 기업이나 어떤 행정기관의 외로 내에서 외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사외 문서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문에는 문서 번호, 발신 연월일, 수신은, 그다음에 발신인 이렇게 써주고요. 본문에는 이제 제목이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써주고, 그다음에 그 용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핵심적으로 씁니다. 그 내용을 쓸 때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겠고, 마지막에는 문장을 요약해서 매듭 짓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말문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결문에는 어떤 뭐 본문에 대한 어떤 보충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신, 첨부물, 담당자의 직위나 성명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추신에는요, 본문에서 빠뜨린 부분 이런 거 있으면 본문이 끝나는 곳에서 한 2, 3행 띄워서 쓰게 되고요. 첨부할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명칭과 수량, 첨부물 2 이런 식으로 첨부물의 이름과 수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요, 본문과 추신이 끝난 다음 오른쪽 끝에 쓰고 문서의 내용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문서의 형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문이죠. 제목부터 여기 별기까지가 이제 본문이 될 거고요. 맨 마지막에 담당자 들어가는 부분이 결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제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문, 본문, 결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뢰 문서가 있습니다. 의뢰 문서라고 하면 뭐 감사장이라든지 초청장, 또는 뭐 안내문, 부고장 이런 것들에 쓰는 문서를 의뢰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정한 형식은 있지만요, 그 속에 이제 항상 감사하다, 느낌이 좋게 그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뢰 문서는 만약에 이게 이제 초청장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일정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주 전에 수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발송을 해줘야 되겠고요. 감사장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문구를 사용을 해줘야겠고요. 부고장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부고의 내용, 그다음에 이제 뭐어그 자손의 이름, 언제 장례를 치른다라는 그런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이나 안내문은요, 초대 글이나 모임의 주제, 이렇게 주제를 써주고, 언제, 어디서 연락처, 이런 것도 써주고, 약도도 같이 첨부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주고, 날짜는 표시할 때는 이제 요일도 같이 표시해서 상대방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시간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사가 끝나고 모든 참가자에 대해서 뭐 행사가 더 있을 경우에 리셉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명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3번 문서의 논리적 구성입니다. 자, 문서를 구성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 구성 방식과 귀납적 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연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중심 생각이 담긴 문장이 해당 문서의 처음에 위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서 문서를 읽으면서
중심 생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납점은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방식으로서 중심 생각이 담긴 문서가 문서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내용을 문서의 마지막에 더욱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귀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연역이다라고 한다면 중심 생각이 앞에 있다는 거죠.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귀납적은 거의 반대입니다. 앞에다가 일반적인 사례를 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을 씁니다. 그게 귀납적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보면 귀가 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귀납 방법은 중심 생각이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역법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연역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는구나. 이렇게 먼저 핵심 생각을 먼저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죽는다. 일단 먼저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연역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똑같은 것을 만약에 귀납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순신은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세 번째, 그들은 모두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죽는다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서 작성할 때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텍스트나 기호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다가 이 그래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뭐 판매 기록이라든지 급여와 경비 이런 것들에 관한 결과를 숫자로 표시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업무를 분석하고 어떤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잠재적인 문제점이 부각이 됩니다. 글씨로만 봐서는 쉽게 파기 어려웠던 것을 그래프를 쫙 보고 나면 낮은 그래프가 있고요, 높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월, 이게 2월, 3월이라면 2월 달에 매출이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계열적인 변화나 경향, 1월 달에는 저조했고 2월 달에는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가 쉽고요. 자체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알 수가 있고,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의 종류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들은 막대 그래프라고 하고, 선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이죠. 똑같이 1월, 2월, 3월 이렇게 표시해 주지만 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원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분포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100%로 해서 이걸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원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원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목이 너무 많으면 너무 쪼개져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한 5개 내지 6개로 제한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